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무설탕 100% 통밀베이글을 만들어 볼 거예요. 통밀베이글을 10배로 맛있게 먹는 다이어트 식단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통밀가루 300g 넣어주시는데 저는 밥스레드밀 통밀가루 사용했어요. 그리고 에슬리톨 15g, 소금 5g, 이스트 5g 서로 닿지 않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따뜻한 물 220ml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먼저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저렇게 날가루들을 안 보이게 섞어주시고 반죽이 어느 정도 섞이면 위생장갑을 끼고 손으로 치대주시면 돼요. 올리브오일 15g 정도 더 넣고 5분 정도 더 치대줄게요. 이제 다 치댄 반죽은 두 배로 부풀 때까지 발효해 줄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저는 30분 정도 발효해 줬어요. 저렇게 거미줄 같은 실이 생기는 게 보이면 발효가 잘 된 거예요. 이제 이 반죽을 덧가루를 뿌려서 5등분으로 잘라줄 거예요. 저는 계량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나눠줬어요. 이제 베이글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죽은 20cm 정도 길이로 길게 밀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끝부분에 물을 묻혀 꼬집어 붙여주세요. 끝부분에 물을 묻혀야 나중에 벌어지지 않고 잘 붙어요. 그리고 한쪽 끝을 물을 묻혀 저렇게 펴주고 꼬집어 붙인 반죽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도넛 모양으로 말아서 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보고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물을 묻혀 마감해주고 끝부분은 물을 묻혀 펴주고 이 펴진 부분으로 끝부분을 감싸서 튼튼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발효하면 반죽이 두 배로 부풀기 때문에 너무 좁지 않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서로 붙지 않게 간격을 잘 유지해 두 배로 부풀 때까지 2차 발효해줄게요. 발효가 잘 된 베이글은 귀찮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물을 끓여줄게요. 튀김망을 이용해 반죽을 들어서 끓는 물에 넣고 앞뒤로 반죽을 20초씩 데쳐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베이글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완벽한 베이글을 만들 수 있어요. 예열된 오븐에 160도에서 17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줄게요. 100% 통밀 베이글이 너무너무 잘 구워졌어요. 충분히 식은 후에 만져주시고 통밀 특유의 고소함과 베이글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베이글은 100% 통밀이 잘 없죠? 아니면 비싸거나 집에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글을 만들었으니 베이글을 10배로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법을 소개할게요.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그냥 토마토 말고 방울토마토 사용하셔도 돼요. 팬에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두르고 다진 파를 한 줌 넣어주세요. 썰은 토마토를 넣어 함께 볶아주고 토마토가 다 익으면 달걀을 한 개 넣어서 풀어줄 거예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물기가 어느 정도 날아가도록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든 베이글을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베이글 위에 상추, 체다치즈, 볶은 토마토 계란을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와 발사믹 글레이즈 소스를 넣어주시는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리라차를 빼주시면 돼요. 발사믹 글레이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꼭 넣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통밀은 GI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제가 만든 베이글 칼로리는 계산했을 때 240kcal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 베이글 칼로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칼로리라 성분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100% 통밀 베이글 집에서 꼭 만들어 드셔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